안녕하세요. 조민재입니다. 저는 이미지 매직이라는 이미지 관리 툴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배울 내용으로는 이미지 매직을 설치하고, 이미지 크기를 줄여주는 아니면 늘려주는 리사이징하고, 워터마킹, 그리고 GIF 파일을 만드는 것까지 예제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전 준비로는 리눅스 혹은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는 환경이 있겠습니다. 저는 윈도우 환경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다룰 주제 이미지 매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미지 매직은 그래픽 이미지를 새로 만들거나 고치는데 사용되는 자유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미지를 자르거나 이제 특수 필터를 입히고 혹은 여러 JPG 같은 이미지를 GIF 타입의 파일로 만드는 등 이미지 에디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이미지 매직은 대부분의 이미지 형식을 읽고 변환하거나 쓸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 JPG를 이제 PDF로 바꾸는 일도 가능합니다. 이미지 외곽을 자르거나 또 색을 바꾸는 것, 그리고 회전, 합치기, 문자 삽입 등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 매직은 이제 전체 소스 코드와 함께 무료로 배포되며 복제 변경이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 매직은 커맨드 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이를 통해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미지 매직 설치입니다. 이미지 매직은 아까 말했다시피 주요 운영체제에 포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분투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보이는 이 친숙한 커맨드 apt 인스톨을 이용해서 설치할 수 있고 컨버트 버전을 통해서 설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분투에서 지원하는 이미지 매직 버전은 6.9.7까지인데 이 6.9.7을 설치하고 워드프레스를 이제 사용 시 워드프레스 보안에서 제대로 이미지 매직 모듈이 설치가 안돼 있다고 경고창이 뜨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 매직 7.0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제 우분투 공식 파일 저장소에서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공식 사이트에서 이제 wget을 이용해서 파일을 다운받고 이 압축을 풀어주신 다음에 아래 보이는 그 설치 커맨드를 따라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이제 아이덴티파이 버전으로 이미지 매직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윈도우 버전은 이제 위에 공식 사이트에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실습은 이제 커맨드 라인에서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인 커맨드 구성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제일 앞에 커맨드에는 컨버트나 뭐 디스플레이 이미지를 보여주는 그런 여러 명령이 있고 뒤에 위치한 이미지를 가공하여 이제 여러 옵션들을 추가하고 그 아웃풋 이미지의 이름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실습해 볼 기능은 리사이즈인데 리사이즈는 말 그대로 그 이미지를 이제 특정 크기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보이시는 이 풍선 사진을 절반 크기로 줄여보려고 합니다. 먼저 풍선 크기는 여기 180 곱하기 270으로 나와 있고요. 뒤에 컨버트라는 이제 커맨드 위치에 컨버트를 작성해 주시고 그 뒤에 줄이거나 늘릴 리사이징 할 이미지 이름하고 리사이즈 이제 옵션을 주어서 얼마나 늘리거나 줄일 건지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퍼센트로도 설정할 수 있고 해상도를 직접 픽셀 단위로 지정해 줘서
960 곱하기 480뭐 이런 식으로 직접 지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뒤에 퀄리티는 이제 상대적으로 원본 이미지에 대비해서 얼마 정도 퀄리티를 줄일 건지 설정하는 것이고, 뒤에는 이제 그 설정된 아웃풋 이미지 파일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면 이제 생성이 된걸볼수 있을 수 있고, 사진 크기를 보시면 이제 두 배씩 줄어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줄이는 것도 가능한데, 여러 가지 이미지를 동일한 조건으로 줄이는 게 매우 귀찮기 때문에 한꺼번에 줄일 경우에는 여기 패스 옵션을 이용해서 한꺼번에 폴더 단위로 이렇게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풋에 위치해 있는 이세 가지의 JPG 이미지를 아웃풋 폴더로 절반 50% 줄여서 옮기는 코드입니다. 이번에는 커맨드가 컨버트에서 모그리파이로 바뀌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패스의 뒤에 아웃풋으로 패스 옵션을 넣어주고, 뒷 옵션들은 똑같습니다. 이거를 이 선물 박스 이미지가 275, 183이 138, 92 이런 식으로 줄여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워터마크인데, 워터마크 같은 경우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그 이미지 왼쪽 아래 보시면 이제 아주대 마크가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처럼 워터마크는 자신을 상징하는 글자나 로고를 넣어서 이원 제작자가 누구인지 밝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아주대 로고를 넣어서 워터마크가 들어간 이미지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워터마크 제작 커맨드는 컴포짓입니다. 그리고 이제 워터마크로 쓸 로고가 어디에 위치할지를 정해주는 게 그래비티인데, 이 그래비티 뒤에는 총 9가지, 아니 8가지 옵션으로 위에 보시는 그림과 같이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오른쪽 아래 사우스 이스트에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뒤에 로고로 들어갈 이미지를 정해주시고, 그 어디다 넣을 그것도 정해주시고, 이름을 적어주시면, 네, 적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밑에 아주대 로고에 그림자가 있어서 지금 별로 보기에 안 이뻐서 이 로고의 밑에 그림자를 없애는 작업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조각 내는 방법은 모그리파이에서 크롭 옵션을 줘서 뒤에는 어떤 식으로 이제 자를 건지를 설명해 주는 건데, 여기 보시면 가로로 130이고 세로로 268이기 때문에 저는 얼추 절반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130에 134로 옵션을 줘서 잘라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상한 대로 잘 잘린 걸볼수 있죠. 그러면 다시 잘린 로고를 이용해서 새롭게 만들어주면
이런 식으로 제가 원하는 대로 아주 대로 뭐가 잘 들어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크롭 옵션에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활용법을 알려드리자면, 좀더 디테일한 그 옵션을 알려드리자면, 요 제가 네이버 이 스크린샷 화면인데, 여기서 정 가운데 위치한 부분만 이런 식으로 잘라내려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전체 요 앞에 곱하기로 설명된 부분은 얼마나 자를 것이냐고, 요 플러스가 이제 XY 얼만큼 원점에서 떨어진 데를 자를 것인가인데, 이 원점 기준은 이제 좌측 상단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자르고 나면, 네, 요런 식으로 원하던 대로 잘린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은 텍스트를 워터마크로 적을 경우인데, 네, 이런 식으로 정해진 위치에 원하는 텍스트를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 컨버트를 커맨드로 사용하고, 이후에 어디에다가 글씨를 적을지, 그 다음 글자 폰트, 그리고 폰트 사이즈 하고, 앞에서 보신 것 같이 그래비티의 어디 쪽에 위치시킬 건지 하고, 폰트 색깔, 그리고 이제 사우스이스트 중에서도 어떤 좌표에서 적을 것인지 하고, 어떤 내용을 적을 것인지, 이렇게 옵션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 아웃풋이라고 만들어 보면,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GIF 파일을 만드는 것인데, 만들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저희가 만들어 볼 것은 로고를 반전시키는 이미지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 GIF 파일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반전시킨 이미지를 얻는 방법은 컨버트 커맨드를 사용해서 얻을 수 있는데요. 컨버트 뒤에 바꿀 인풋 이미지하고, 뒤쪽에 니게이트 옵션을 줘서, 이제 니게이트가 부정, 뭐 반대 그런 의미대로 이미지 전체를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JPG로 만들어 볼까요? JPG로 만들면, 여기 생성이 된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만약에 이거를 각도로 이제 돌린다고 생각을 하면은, 로테이트 옵션을 줘서 돌려줄 수 있습니다. 네, 이건 이제 180도 돌리는 거고, 90도 돌리면, 네, 뭐 이런 식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GIF 파일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만드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는 것인데, convert 뒤에 이제 딜레이 옵션 같은 경우에는, 딜레이 만약에 5면은 딜레이가 100분의 5초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딜레이 100이 1초인 것을 의미하고, 뒤에 루프는 이제 0을 주게 되면 무한 루프로 계속 바뀌는 것이고, 만약에 1 혹은 2를 주면 그 정해진 횟수만큼 플레이가 되게 됩니다. 그 뒤에 이제 JPG 옵션을 차례대로, JPG를 차례대로 배치해서 그
한 프레임당 어떤 순서로 이미지가 재생이 될 건지 적어주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딜레이를 1초 단위로 주고, 루프는 한번 지정해서 로고 1하고 로고 2를 만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1초 간격으로 한번 바뀌고 정지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만약에 정지를 안 주게 되면, 정지를 안 주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는 것이 볼수 있습니다. 이 GIF 파일을 만드는 건 되게 엄청 다양한 응용이 가능한데, 이번에는 만들 예제는 여러 이미지를 차례대로 순서대로 띄우는 예제입니다. 이 예제 같은 경우에는 이네 가지 이미지를 뒤에 스카이블루 배경색을 주고 정해진 좌표에 정해진 시간 딜레이만큼 띄우는 것으로 구현을 할수 있습니다.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딜레이 100으로 1초 단위로 사이즈 1000 곱하기 1000짜리 GIF 파일을 만들고, 뒤에 X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카이블루로 정해진 RGB 채널로 값으로 다 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좌측 상단으로부터 50,100만큼 위치한 곳에 풍선 사진을 띄우고, 차례대로 이제 4개를 띄워준 다음에 무한 반복으로 애니메이션.gif 파일을 만드는 코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코드를 수행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정해진 위치에 차례대로 이미지를 띄워주는 GIF 파일을 만들 수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번에 만들어 볼 GIF 파일은 이전 GIF 파일과는 다르게 직전의 상태가 유지되지 않는 GIF 파일입니다. 이러한 파일은 dispose none이라는 옵션을 통해서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이전 GIF 파일을 만들 때와 동일하지만 이제 다른 점이 있다면 dispose none과 dispose previous로 계속 지속적으로 저장될 첫 상태를 여기에 지정해주고, 그 이후로 이제 previous를 설정하면 1초 뒤에 벌리온이 그려지고 다시 상태로 돌아가고, 그 뒤에 이제 새로운 메디컬 이미지가 그려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커맨드입니다. 그래서 이 커맨드를 실행시키면 첫 상태인 이제 스카이블루만 있는 상태로 돌아가고, 그리고 돌아가고 그리고를 총네번 반복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직전 상태를 유지하고 안 유지하고의 차이는 이러한 그 글자 쓰기를 GIF 파일로 만들 경우에는 직전 상태를 유지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고, 만약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뭐 그런 것들을 표현하려고 한다면 이 지구본 모양이 계속 지워져야 되기 때문에 각자 구현하고자 하는 상황에 맞게 선택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identify라는 커맨드를 통해서 원하는 이미지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풍선 이미지를 identify 커맨드를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면 다음과 같이
사이즈가 나오고 어떤 형태인지 JPG 파일 타입인 게 나오고 전체 해상도와 파일 크기까지 순서대로 나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아이덴티파이 커맨드 같은 경우에는 GIF 파일을 사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저희가 총 5개의 옵션을 넣었던 애니메이션 GIF 파일인데 총 5개의 상태가 나오고 어느 위치에 어떤 걸 그리는지 이제 순서대로 나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이미지 메이크 실습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